뭐 야당에서 이거 윤석열 총장의 직권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그뭐 아까 이 제가 뭐 이렇게 직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입니다. 뭐 그분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지. 윤석열 총장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